김봉곤 훈장이 자신을 생각하는 딸 김다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20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위해서는 트로트 가수 김다연의 아버지이자 훈장 김봉곤이 새롭게 합류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김봉곤은 근황을 묻는 질문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백수라며 가족을 위해 집에서 살림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가 운영하던 서당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휴업 상태였던 것. 이어 김봉곤은 직접 포클레인을 몰며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며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바쁜 일상을 공개했다. 또한 그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두 딸과 함께 집수리에 나섰고 아내 몰래 들기름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한옥마루에 바르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내려온 큰딸이 합류한 뒤에는 함께 닭볶음탕을 만들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김봉구는 딸들과 식사를 하며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김다연을 향해서는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라고 말했고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 큰딸에게는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이 최고다. 용돈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다연은 아버지 돈 없다고 하지 않았냐. 만약에 부족하면 제 것 좀 쓰셔도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를 들은 김봉곤은 김다연의 손을 꼭 잡으며 참 눈물 난다. 이미 효녀다. 힘들게 벌었는데 아버지는 그 예쁜 마음으로 받아도 행복하다. 받은 걸로 하겠다라며 뿌듯함을 내비쳤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